제가 소원 빌게요. 소연이 예. 대박 나자. 와 대박. 예. 네. 대박 날 거야. 대박 날 거야 언니. 여기도 한 번만. 여기도. 네. 너무 욕심 나는 거 아니야? 한 번. 이게 왜 안 펴져? 귀여워. 대박 날 거야. 감사합니다. 엠카의 마빠입니다. 벌써 3주 했네요. 그쵸, 우기. 벌써 마빠의 기분이 어때? 안 좋아요. 나도 방금 마빠인 줄 몰랐어요. 리허설 할 때 지칭에 알았어요. 오늘 마빠인이라는 사실 밝혔습니다. 예, 기자의 오늘 뉴스. 엠카의 마빠. 아이들 톰보이. 멋있게 하겠습니다. 신기해. 완전 커. 엄청 맛있어 이거.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 아닌데? 와 이거는 대박 주세요. 또 이거 샀네. 야 기미 플리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찐사랑. 지금 다른 분들도 저 따라 먹고 있어요. 먹습니다 여러분. 저단 먹어볼게. 하나 먹어봐. 진짜 하나 먹어봐. 진짜 하나 먹어봐. 다 먹어야지 맛있어. 너 손맛 안 나. 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래. 아무 맛도 안 나. 다 먹어. 아무 맛 안 나. 맛있지 않아? 떠서 해요. 그래. 원래 하고. 기다려요. 기다려요. 예,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버섯. 수아야 좋아. 언니. 기분이 어때요, 선생님? 이게 먹다가 확 버섯 냄새가 나요. 아직 벗어날 수 없는 이불. 너무 맛있는데 왜 그래? 우리 버섯한테? 근데 이거 진짜 꺼서 맛있어요. 뭔가 계속 생각나는 맛. 예, 기다렸습니다. 민희 씨 왜 버섯 좋아합니까? 아 주는 줄. 왜요? 그냥 멋있어요. 멋있어요? 맛있어요. 네, 버섯은 멋있습니다. 멋있고 맛있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허야. 네, 정답을 밝혔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을 밝혔습니다. 버섯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이선, 민희 씨의. 나 소스 찍어 먹어보고 싶어, 빨리. 응? 아, 오늘. 너. 못 살 것 같은데. 그래? 오늘 우리 엠카 마빠입니다. 킬러 컨셉. 어머 킬러 배하. 오늘은 미연이가 MC도 하고 우리 무대도 하고 생방 때 그리고 다시 MC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연이가 굉장히 바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원하고 있을게요. 미연아 잘해. 미연아 잘해. 잘해. 엠원 노바. 우리 노바디 찍었잖아요. 한번 보여. 만관부. 만관부? 언니 진짜 만관부. 잘해. 언니 한번 보여줘. 5, 4, 3, 2. Nobody. Shoot. 2. 아. 안 싫어. Nobody. 이게 아니면 싫다면. 파트 파트 해줘. 우리는 보여줘. 어떻게 해줘? I want nobody but you, nobody. No, no, you body. 난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나 계속 핫핑크로 활동했잖아. 근데 막주니까 좀 바꾸고 싶어서 보라색으로 바꿨어요. 네버랜드 색깔. 자, 송무기. 송무기 왜 왔어? 송무기. 미안한데 나 지금 사진 찍어야 돼. 송무기 왜 왔어? 송무기. 아이들 소리 나. 고맙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고 진짜 너무 떨렸어요. 우리 검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버번 꼭 잘 챙겨 먹고 다이어트 하지 말고 많이 먹어. 폭식해요. 폭식 여러분, 철아, 이 졸업 사진 더 유명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양 생지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손보의 막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설명해야 돼. 투표한 유명한 우리 애기 사진을 골라서 똑같이 따라해봤어. 누가 걸었어, 야? 맞췄어? 나와, 나와, 나와. 근데 우기 그게 사빠가지 않아. 나 진짜 노력했어.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나도 소연이 진짜 똑같아. 옆에 보셔주세요. 나 진짜 똑같아. 언니 진짜 똑같아. 우리 유치원에서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월요 조회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 진짜? 뭐예요? 아바냐 바람일 다신경 마음과 세번 하랭지. 와 대박. 뭐야, 이거? 이거를 불러. 이걸 불렀어. 저만 봐도 돼요? 아니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불러 없애버려야 돼. 맞아, 없애야 돼. 무슨 두상을 신경 썼다니까? 안 썼어. 나 지금 이마가 빛나. 스타일 소니가 다 제작했어요. 제 거랑 슈아 거랑 소연이 거. 왜냐면 아예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우리 제대로 했다. 창작까지. 살다 보면 과도기가 있잖아요. 과도기 있죠. 인생에서 제일 못생겼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저는 예뻤거든요 원래. 근데 옛날에 사진도 제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저거 중학교인 줄 알거든요. 저 초등학생 때예요. 완전 애기 때 13살. 여러분 제가 따라해볼게요. 그때 딱 이거예요. 졸업사진 찍을 때 컨셉이야. 계속 앉아야 돼. 이거? 왜요? 언니 어깨 펴. 어깨 펴. 피지 말라. 이거 내 컨셉이야. 초록색 안경을 제가 그때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흰색을 썼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좀 관심 받는 거를 좋아했나 봐요. 아니 관전이었어. 약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좋은 추억이 된답니다. 여러분의 개성을 죽이지 마세요. 그때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하시고 나중에 뭐 흑역사가 되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즐겁게 봐도 돼. 아니 진짜 진짜 저 사진 어때요? 귀여워요. 아! 야! 쌍둥이 아니야? 조성을 해. 인생의 첫 여행은 한국이었어요. 제가 4살 때 가족들이랑 한국에 놀러 왔는데 그 사진이었어요. 아 이게 더 리얼해. 그래서 되게 의미 있어요. 저 근데 그 애기들 사진 좀 동그래요. 그래서 맞추려고 어제 고기 먹고 바로 잤어요. 부으려고. 이게 좀 부어야 뭔가 동그래지고 좀 그때 가잖아. 근데 이거 아니 여러분 소리에서 우기가 제 가발이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네요. 화대 가발입니다. 미연이도 쓰고 슈아도 쓰고. 저 슈아 같아요. 어디 가요? 인정 못해. 완전 부끄러워졌어요. 제발 자신감 가져. 야 네버랜드 이렇게 시키면 어떡해. 진짜 나만은 너 잘났다니까. 기찬 유다라라라라. 소원 하나만 해주세요. 뭐가요? 아이들 대박 나기. 알드 대박 알기. 소원은 믿을게요. 고마워 네버랜드. 고마워. 저희 네버랜드 아직 1위 받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너무너무 짧았어 이 3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진짜 재밌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싫은 티는 내지 말라고. 저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진짜 네버랜드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3주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꿈 같지 않아요? 그쵸. 하하, 이렇게 끝났어요. 네. 진짜 네버랜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희가 빨리 더 좋은 음악, 멋있는 무대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네.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였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우기, 바이바이!미연 씨, 우리 막내 미연 씨한테 할 말은 전해고 싶어요. 우리 미연이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이번 활동 때문에 체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로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체력도 올라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생겼어요. 미연아 진짜 고생했어. 언니가 여기서 응원을 계속 할게. 마법을 해줄게. 미연이 대박 날 거야. 미연이 대박 날 거야. 대박 나자. 우기야, 너 정말 이 무대를 위해서 내가 삿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삿발 아니야. 빵. 삿발 할 수 있다는 게 너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나 정말 네 리스펙해. 정말 이번 활동 너무 고생했고 지금 막 감정이 막 타올. 빵. 감정 어디? 이번에 잘했고 이제부터 더 잘합시다. 응? 진짜 너무 고생했어. 우리 예쁘시와 정말 이번 활동 너무너무 고생했어. 진짜 언니가 이렇게 슈아가 성장하고 이렇게 멋있을지 몰랐는데 슈아가 뭔가 실력도 성장하고 그리고 마음도 성장하고 뭔가 어른이 된 것 같아서 언니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뿌듯했어. 슈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같이 팀이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사랑해. 안녕 제 친구 민니야.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항상 그렇게 내 옆에서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셔서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너무 멋있었어.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었잖아. 그런 오래오래 함께 하고 꼭 붙어 있자.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오늘 너의 어린이 시절과 함께해서 정말 기쁘구나. 사랑해. 오늘 막방도 잘하자. 서연아 이번 활동 너무너무 고생했어. 우리 항상 멋진 타이틀 사주고 진짜 우리가 원했던 꿈을 꿨던 음원 1위 차트도 했잖아.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써주길 바래. 화이팅! 화이팅!